젊었을 때 짐의 모습이 보이는군. 이보, 가서 이 비천 보검을 세자에게 전하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로써 전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다시 한번 세자를 자신의 후계자로 인정한 것이다. 고액한 수량이 많지 않지만 다 생포한 것이로군.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보이는군. 전하께서는 신현대군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들어 계속 풍임대군의 권세를 올려주고 있는 것 같다. 오, 놀라울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군. 세체가 오히려 생각보다 실력이 많이 녹슨 것 같군. 평소 연습을 게을리한 것인가? 성구하옵니다. 요즘 몸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태의를 불러봤는가? 예,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그래, 무사하다니 다행이군. 형부에 아직 처리할 일이 많을 텐데. 전하께서도 어느 정도 신현대군에게 마음이 풀렸나 보군. 저는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보게. 이총관님, 전하께 말 좀 전해주실 수 있습니까? 숙소이께서 오늘 하루 종일 두통으로 괴로워하시면서 계속 전하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유리상궁, 전하께서는 지금 흠첨감이 올린 밀서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배아는 내게 맡기고 당신은 영지를 데리고 올라가게. 어서 가서 태희를 부르거라. 조심. 자, 찬바람을 맞으면 안 되니 어서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게.
저기 나무 아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손수건? 배안도령님과 영재아씨는 지금 무슨 상태입니까? 일단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났으나 아직 혼수 상태이네. 그래서 일단은 행궁에 남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네. 지금 다른 태이들을 만나 대책을 논의해보려고 하네. 그럼 어서 가보십시오. 그래. 너는 원래 몸이 허약한데 그 차가운 물에 뛰어들었으니 내가 처방을 다시 내려서 정사거로 보내겠네. 동생도 부디 자신의 건강을 챙기게. 예, 감사합니다. 대군, 자욱의 성품은 제가 잘 압니다. 물에 빠진 건 이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배안과 영지를 잘 돌보지 못한 잘못은 있으니 온부경을 찾아가 벌을 받도록 하다. 신현대군과 부인께 인사드립니다. 어서 일어나게. 자네가 물에 뛰어들어 배안과 영지를 구한 것이라고 들었네. 두 분께 얘기할 것이 있어 이리 찾아왔습니다. 땅이 미끄러워서 물에 빠진 것이면 분명 미끄러진 흔적이 있을 텐데 발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배안과 영지를 물에 떨어뜨렸다는 뜻인가? 예, 두 아이의 발자국 외에 여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라면 누군가 배안도련님과 영지아씨를 해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일은 자네가 조사를 맡아서 진행하라. 이 손수건의 자수봉에는 딱 한 곳에서만 봤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내정의 내무부 직조국에 화나라는 자수명인이 있는데 후궁 비빈들만 그녀가 만든 자수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궁 비빈. 술씨? 한림원의 순지한 여관님께서 이 길을 지나 북쪽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청담대군과 정설공주 그리고 석재인께서 이 길을 따라 서쪽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정설공주와 청담대군은 술씨의 이곳에 돌아오셨고
석재인께서는 해시의 이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초아 언니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초아 언니가 왜...